네, 어벤져 전략회 6월 3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건설 현장 아파트 짓는 데 가보면, 이막 스피커 대놓고, 건폭들이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기들 고용하라고 그러고, 아침부터 그냥 뭐, 노래 틀어갖고 난리 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다고 그래요. 아, 진짜 참 이게, 효과가 지금 윤 대통령이 이 건폭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정말 시끄럽게 하는 이 건설 현장의 이 스피커 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업체들도 아 진짜 이게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아예 이제 건폭들한테 이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확고한 어떤 자세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요, 윤석열이 이겼다 아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식, 정의, 공정, 그다음에 법치 이런 데그 뚝심이 통했다. 원래 그 좌파들이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제대로 안 싸워서 그래요. 그렇죠. 제대로 이게 원칙대로 대응하면 바로 이게 깨갱하고 꼬리 내리는 게 좌파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게 너무 무기력했는데, 아마 이제 그 원칙 대응하고, 그리고 이게 원희룡 장관도 칭찬해 줘야죠. 그렇죠. 이분도 이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이런 데그 원칙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게 법과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뭐 예전에 말로는 많이 하는데 좀 현실감이 없게 들렸어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야, 법과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 약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그이 민노총 집회를 원칙 대응하면서 경찰들이 일단 확실하게 좀 힘이 난것 같고요. 또 시민들도 이제 좀 힘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지켜내면 정말 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해진다. 그런 걸 아마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법원이 참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정말 이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이게 망쳐놓은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9월달이면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는데, 이제 대법관들 하나둘씩 교체를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대법관들 어떻게 교체하냐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추천위원회가 뭐 법무장관도 쭉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한뭐두 배수 정도 올리면, 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통령한테 재청을 하게 되죠. 그럼 대통령이 그걸 이제 국회에다 보내서 통과하면 이제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도 지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또 우리 저이 서영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법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김명수가 이번에 8명의 지금 대법관 이게 이번에 이제 2명이 교체가 되는데 조재현, 박정화 두 명이 교체된 이 후보를 8명을 지금 재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여안에 지금 이 8명 인물을 보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인물이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 초유의 지금 대법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저는요, 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 위에 있다. 본질은 임명권입니다. 임명권이죠. 이게 중요한 뭐, 거예요. 재청 아무리 해봐 임명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지금대로요, 그럼 여기 재청하니까 따라야 된다. 이러면 여기 김명수가 대법관 2명을 임명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마음대로 구성하는 게 김명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자기 입맛대로 구성해서 그쪽이 8명 추천하게 만들고, 김명수가 2명 뽑아 재청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되면, 그럼 이게 임명권이 김명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구성을 봤거든요. 대법관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위가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김명수 마음대로야. 당연직 중에, 예를 들었는데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다음에 그 변협회장, 그 다음에 그 로스쿨 회장, 그다음에 법대학 회장 4명 빼고 나면 나머지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바로 미치죠? 그렇죠. 김상환. 그 다음에 선임 대법관. 이 두 명이 당연직이거든요. 네네. 그 당연 여섯 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명이 김명수 영향 아래 있죠. 그 다음에 네 명을 김명수가 위촉해. 지금 이게 최영애 인권위원 옛날에. 네네. 그 다음에 문진헌 내일신문 사장, 양예나 교수. 그 다음에 의정부의 부장판사 황성광이도 전부 이게 김명수가 위촉해. 참. 네. 그러면 이게 김명수가 여섯 명 영향이 있잖아. 네. 한동훈 장관 가봤자기 발언도 못해요. 네. 일어나고 이게 자기들이 여덟 명을 뽑고 그 중에 김명수가 두 명을 제청했는데 무조건 따라라.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저는 단호하게 만약에 그 우리법 연구회나 이렇게 제청하면 그거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게 보니까요. 지금 그 후보들 중에서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은 또 현재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또, 저 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선관위원이. 그 다 김명수 추천이잖아요. 근데 그 한 세 명이 이번에 여성이 추천되는데 이 세 명이 다 좌파 쪽이라면서요. 지금 이 김명수 속셈은 네. 어차피 이게 박정화 여자가 하나 나가잖아. 네네. 그럼 이게 여자 한 명은 무조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후보 세 명을 전부 이게 자기 사람으로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여자 되니까 네네. 한 자리 내묵자. 하나는 이게 대통령이 하더라도 네. 이런 게 전략 같아요. 오. 지금 전략이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여성분 세 명이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아. 가장 심한 좌파가 정계선. 네. 여에다가 이. 네. 정계선. 네네. 이분에게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마를 갈 때 맨날 보던 제 선배입니다. 하여튼 대마를 가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여자가.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 연구회 회장이야. 네네. 좌파 중에 좌파야. 가장 심한 좌파죠. 정계선. 예, 저 옛날 이명박 대통령 그 15년 때 예, 판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신숙희라고 있어요. 후보 중에. 네. 젠더법 연구회 회장. 네, 예, 맞아요. 젠더법. 이게 아주 진보입니다. 네, 자기들은. 제가 보기에 좌파예요. 네. 성, 젠더, 네. 신숙희 여독의 좌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명 더 마지막 박순영. 네. 박순영. 이 자각이 지금 선관위, 선관위원이고. 선관위원이죠. 고향이 네. 해남인데. 네네. 여느기 노동운동. 노동운동 와서 노동법 전문가야. 아. 이렇게 세 명인데 여성 한 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음흠. 이러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법원에 14명이거든요. 네. 대법원장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 여섯 명이 우리 뽑는 거예요. 지금 노정이라든지 네. 뭐 다 그쪽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한 명을 더 들어가면 일곱 명이잖아. 네. 그럼 이게 대법원은 14명 중에 대법원장 빼면 과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법원 계속 장악할 수 있다. 따라서는 이번에 이 제가 말한 세 명,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면 옛날 그 이재명 판결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면 완전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법원, 대법관들은 임기가 6년이에요. 한 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가 더 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가 지금 꼼수를 부린 게 자기가 빠지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똘마니 우리법 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갖다 심어놔 놓고 그 우리법 연구회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대법원을 두겠다. 뭐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부터 이 김명수는 완전히 법복 입은 정치꾼입니다. 네네. 거짓말의 명수고 위선의 명수입니다. 네. 김명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치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때 그 소환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몇 번 강조했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임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뭐 저는 지금도 이 법 쪽의 분위기는요. 법 쪽의 분위기는 김명수가 겁이 많대. 좀 이게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고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실하고 강하게 맞서다가는 자기 교도소 갈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대통령실하고 타협해서 내가 이게 그 재청을 잘할 테니까 내 한번 살리다 살리달라 네.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나. 자기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좀 약하게 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게 대통령실 뜻에 따라 재청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 분석이 좀 많기는 많아요. 네. 현재 법 쪽의 분위기는 그렇지만 이게 또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렇죠. 김명수가 갑자기 여러 가지 명분 내셔가 재청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 대법관이요. 저는 내년까지 공석된다 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초유 사태가 되면 김명수가 9월에 물러나고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고 네. 그러면 이게 또 국회 청문회 되고 그렇죠. 근데 후임 대법원장이 다시 또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해가지고 또 재청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 하루에 700건이 올라 사건이 하루에 700건이 야. 앞으로 이게 심각한 재판 지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네. 따라서 이게 김명수가 제대로 저는 항상 김명수 너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재청권 위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참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법원을 망치고 놓고 우리 국민들 요즘요 이 법원의 재판 지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한 1년이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면 그냥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판결 나게 다 망합니다. 그냥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개인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되네 사실은 뭐 이 저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이러면 3년 4년 갑니다. 그냥 놔둬요. 김태우 저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해버려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새롭게 알바끼 해서 6년 동안 가겠다? 저는 어떠한 좀 희생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막아야 된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김남국이가 지금 법사위원이었는데요. 이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육위원들이 아니 도대체 애들한테 뭘 교육하라고 지금 교육위원이 오느냐.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김남국이 오늘 뭐 언론사들 이제 중재위원회에 소송한다고 지금 뭐 올려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자, 그 문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좀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판장한테 저 모르십니까? 재판장님? 뭐 이렇게 묻질 않나. 아무도 모르는 그 저 이 녹 저 이 저 SNS 이 문자 내용을 갖다가 또 공개해서 판사가 그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묻질 않나. 참 희한한 사람 같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선관위 진짜 이 감사원 감사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죠. 얼마나 저걸 할 수 있을지. 요 문제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